얘가 수컷이구나. 얘가 수컷. 수컷은 이제 우와. 패턴리스 타입이라서. 와, 비주얼 진짜 특이하다. 예, 아니, 나 한번 담아드려요? 아니? 예. 빠르게 거절하시네. 이거 비싸잖아. 아이, 조금 비싸요. 얼마지?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오늘 촬영할 곳은 조금 특이한 곳인데 일반 로드샵은 아니고 수입 전문 업체입니다. 바로 판타날이라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주류 파충류가 아닌 비주류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사장이 말빨이 보통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지금. 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판타날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오픈된 로드샵이 아니라서 안쪽에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찍으러 왔으니까 간단하게 뭐 자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샵은 아니고요. 그냥 수입할 줄 아는 매니아. 그 정도까지입니다. 판타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로드샵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씩 생물 보면서 한번 살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뭐, 뭐부터 한번 볼까요? 뭐 그냥 순서대로 가시죠. 네. 컬러드 같은데? 컬러드인가요? 네, 이거 이제 바하 컬러드라고요. 미국 서부와 멕시코 북부에 걸쳐서 서식하는 종으로 상당히 레어한 종입니다. 요거는 암컷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배란이 와 있는 상태예요. 아, 이거 번식 직접 하고 계시는 네네,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메이팅을 했는데. 아니, 컬러드들은 일반적으로 네. 수컷이 화려한데 얘는 암컷이 반대로 이렇게 화려하네요. 평상시에는 수수하다가 이렇게 배란 오거나 이제 임신이 확정되면은 거의 등 위에까지 전부 다 주황색이 덮어요. 이게 요즘에 컬러들을 많이 주로 취급을 하시나 봐요. 원래부터 엄청 좋아했었는데 CB들이 많이 보급도 안돼 있었고, 뭐 지금 이제 CB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엄청 땡겼죠. 예, 얘네는 이름도 있어요. 아, 이름이 있다고요? 예, 원래 제가 동물에 이름을 안 붙여주는데, 진짜 이름을 예, 붙였어요? 수컷이 나포, 네, 암컷이 세일, 안 판다는 얘기죠. 예. 집에는 유일한 무프 컬러드입니다. 블루 팬서. 아, 블루 팬서? 네. 지금 윈터 컬러 때문에 약간 색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아, 겨울 때만 색깔이 이렇게 네, 변하는 원래 얘네가 이제 기압을 느끼는지 겨울만 되면 이제 맞춰서 식성도 떨어져 주고 1년에 한 9개월만 제대로 키우면 돼요. 3개월은 이제 자기 스스로 대사를 늦춰서 살 빠지는 것도 거의 맞고요. 이거 유일하게 지금 입증된 모프죠. 라인 브리딩이 아닌 실제 모프. 아, 컬러드 중에 유일한 모프죠. 네, 지금 뭐 그래요. 야, 이런 모프종 얼마 정도 하죠? 이건 또 가격은 화상으로 확인해 드려요. 지금 밖에 와이프가 있어서 혹시 들릴까 봐. 혹시 뭐 비자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 그 좀 짧게 좀 얘기해 드리고. 네, 이제 골든 스파인 테일 게코라고 호주에서 서식하는 게코의 한 종류인데요. 골든 스파이들, 꼬리 쪽에. 네네. 아, 꼬리 쪽에. 보시면은 네. 오. 얘네가 이제 지금 이제 눈 색깔 따서 아종이 좀 나눠졌어요. 얘는 이제 원종 타이니 카우다, 타이니 카우다. 자막 알아서 넣으세요. 아니, 카톡 아, 보내세요. 저 차단. 아이씨. 야, 이종 특징이 호주 게코죠? 네, 호주 게코고 이제 위협을 받았을 때 꼬리에서 하얀 악취가 나는 하얀 액체를 뿜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데? 실물이 되게 이쁘네요. 자꾸 이제 뚜껑 닫을게요. 가져가실 것 같아요. 나갈 때몸 검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노던 스파니 테일이겠고, 되겠군. 방금 보셨던 골든 테일하고 같은 속 다른 종입니다. 예, 이제 스트로포로스 속, 얘네가 이제 속해 있는 속이 스트로포로스인데요. 스트로포로스 속 중에서 이제 좀 대형으로 자라는 종. 무슨 속? 스트로포로스. 저 분명히 두번 말씀드렸으니까 자막은 알아서 넣어주세요. 네, 아까 쟤랑 같은 스파이트 네, 얘기했건데 맞습니다. 호주. 이제 로컬이 달라서 네, 그렇죠. 이름이. 로컬이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속 다른 종이죠. 아, 완전 다른 네, 종으로. 다른 종이고 이제 학명이 이제 실리아리스인데, 그 실리아리스가 이제 속눈썹을 얘기해요. 보시면은 한 쌍의 돌기 가시죠. 진짜 이쁘다. 이거 아트랩타일에서도 아마 촬영했었는데. 아트랩타일 사장님께 무지하게 이쁜 거예요. 아, 분양 나갔다던데. 그래요? 그러면 이게 더 이쁘네. 이제 같은 속 다른 종인데요. 자, 얘는 손에 안 올릴게요. 이건 이제 소프트 스파니테일 게코.
네, 꼬리가 뭐 가시가 좀 이제 두껍지 않아서. 아, 그래서 보통 이런 거구나. 네, 근데 뭐 얘들 다 셋 다 호주종이죠? 전부 다 호주종이에요. 스트로프로스는 호주에만 서식합니다. 얘들 분양가가 만만치 않죠, 그래도 개꼬치. 아, 그래도 많이 내려간 거예요. 아, 많이.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거예요? 많이 내려왔죠. 개코다 보니까 이제 번식하는데. 아, 이 번식도 잘 되나요? 예, 한국에서도 사례가 몇 차례 있죠. 호트테일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온 게 없어서 얘는 없어도 실리아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뽑으셨어요. 물론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던 벨벳 개코. 또 색깔이 다르죠. 시꺼먼 놈은 햇 아멜 수컷입니다. 노란 놈은 아멜 암컷입니다. 아, 노란 애가 알비노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고. 아, 얘들도 모프가 있구나. 거의 유일한 모프죠. 네, 마켓에서 이제 돌아가는 유일한 모프. 뭐 벨벳 하면 다 빠르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온순하네요. 네. 아, 얘도 건개네요. 아, 그렇죠. 얘도 호주. 아, 얘도 호주의 코구나. 요즘 호주 애들 좋아하는구나. 뭐 그렇지만은 안 돼. 안 팔리다 보니까 뭐. 아, 잠깐 지나가는데 이 레게도 도마뱀이 하나 있습니다. 레게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 레게 말고 렉. 아, 렉. 저한테 레오파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자메이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비주얼 독특하던데. 아, 손에 얹고 싶은데 안 얹을게요. 진짜 비주얼, 이 물갈퀴가 있더라고요, 손발에. 물갈퀴 맞죠? 네. 물에는 안 살아요. 아니, 발바닥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이게 사막에서. 그렇죠. 이제 나미부 사막 모래가 워낙 고운데요. 그 모래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갈퀴가 있어요. 야, 진짜 비주얼 독특하다, 이 친구. 이제 암컷하고 수컷이 좀 타입이 달라요. 얘가 수컷이구나. 네, 얘가 수컷. 와. 수컷은 이제 패턴리스 타입이라서. 와, 비주얼 진짜 특이하다. 네, 아니, 나 한번 담아드려요? 아니? 네. 빠르게 거절하시네. 네. 이거 비싸잖아. 아니, 조금 비싸요. 얼마지?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얘기해줘. 네. 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옆에는 이제 또 몇 안 되는 주행성 컬러드 아닌 도마뱀이죠. 이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푸른빛이 좀 강한데. 네. 그래서 이름도 바하 블루락 리자드입니다. 아. 얘네가 이제 최대의 장점은 잡식성에 다산의 상징. 번에 알 보통 20개 정도. 와, 알 20개나 나와요? 네네. 아담아가 저기도 한 마리 있네요. 저 암컷입니다, 뒤에 있는 애가. 암수의 그 비주얼 차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또 키우시는 건가요? 아, 예, 뭐 번식을 해야지. 전기세라도 나오니까. 얘네는 일부러 제가 지금 먹이를 안 줬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올해 9월에 직접 번식한 아쿠아플레인 베이비들입니다. 아, 직접 번식한 애들이에요? 네. 컬러드의 먹이 반응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먹이를 안 먹여놨거든요. 아, 일부러 한번 보여주신다고? 네. 자. 와, 찍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먹어버리네요. 네, 컬러드의 특징입니다. 먹으면 되게 좋다, 애들. 이 컬러드의 특징입니다, 이게. 야, 먹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애들이. 이건 이틀 굶겼습니다, 이거. 수컷은 1년만 해도, 첫 시즌만 해도 번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성장 속도 자체가 평균적으로 수컷이 더 빠릅니다, 컬러드는. 더 크게 크기도 하고요. 같은 클러치여도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자, 여기는 또 얘는 그레이트 베이슨 컬러드 리저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의 독립종. 소노란 컬러드 리저드. 아, 소노란. 얘 노랗게 자라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는. 소노란이 많이 고가인가요? 네, 많이 비싸요. 얼마 정도 하죠? 원가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계속 원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소매가. 아, 소매가요? 네. 얘는 안 팝니다. 네. 언제 또 구할지 몰라서. 키우는 거네요. 아, 예. 번식용으로. 네, 가족. 소노란 새끼들도 있습니다. 소노란 베이비가 있어요? 네. 아, 이거 다 번식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소노란 성체가 없는데 어떻게 번식을 해? 너 죽은 것처럼 누워있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누워있었고 애들이.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분양한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키우는 애들이네요. 분양꾼은 다 있어요. 지금 영상 찍고 계신 분한테 안 판다는 이야기죠. 야, 씨, 저 배 안 사간다, 임마. 걱정하지 마라. 아, 혹시 몰라서. 자, 옆에 이제 저기 제가 엄청 예뻐하는. 옆에요? 네. 벌써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이 안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야, 일로 와. 우리 노랭이. 올라와. 진짜네? 이거 얻어버렸습니다. 되게 화사하다. 네, 라이트닝 옐로우 뉴멕시코 컬러드입니다. 아, 뉴멕시코인데 이 색깔이 나와? 네, 라이트닝 옐로우. 머리까지 노랗잖아요.
꼬리는 하얗고. 아, 뉴멕시코가 내가 알기로는 회색깔 전체적으로 칙칙하죠. 뉴멕시코가 서식지에 따라서 로컬로 조금 나눠질 거예요. 그 안에서도 로컬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어... 바바투스도 있네요. 아, 왕바투스라고 하죠. 왕바투스. 네.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입양한. 아야 진짜 크다. 네. 바바투스 키우시는 건가요? 어제 사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영상 찍기 전에 이야기한 건 모르잖아 일반인들이. 아 그런가? 어. 아난 만나서부터 계속 찍으신 줄 알고. 어제부터 길렀으니까 기를 예정입니다. 네. 어제 데려오시네요? 네. 감사한 카마에올리스라는 성명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에놀리스로 전부 다 통합됐어요. 게다가 지금 사이트 3로 등재됐어요. 어제부터 길렀는데 벌써 벌써 가족이 네. 됐네. 물면은 굶겨 죽이겠구나 싶어서. 요즘에 번식 개인 번식하신 분들도 있고. 그쵸. 나는 국내에서 네. 조금 좀 더 자리를 잡은 종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워낙 좋아하는 종이라서. 지금 뱀은 예약되어 있는 뱀들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그냥 몇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아 잠깐만 저 방금 도마뱀 만졌나요? 잠깐만요. 네. 야 블리자드 파인. 네. 오 진짜 블리자드 파인은 저도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성체 사이즈가 되면 그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쵸. 와 알비노까지는 알겠는데 블리자드 또 무슨 라인브리딩 쪽인가요? 아닙니다. 어우 일종의 라인브리딩이에요. 좀 만들어낸 게 좀 복잡한데 그 영업비밀이라서. 아 영업비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 비밀은 아니에요. 네. 한 마리 더 보여드리자면. 오 이것도 파인 스네이크 같은데? 아 아닙니다. 불 스네이크. 참 멋있네요. 더 배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라벤더 스노우. 아 네. 라벤더 스노우 불 스네이크. 네. 알비노와 그 아잔틱 라인 중에 마이애미 카운티 아잔틱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거랑 아니, 조합이 누가, 들어와야. 아니 누가 뭐라 했어요? 아니 좀 웃으시고 있어요. 기분 나쁘네요. 아 이쁘다 근데. 네. 진짜 팔도 되게 이쁘네. 뭐 자라면서 이제 조금 희미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둔탁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색깔이 네. 좀 투명한 느낌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왜 보여줄 거 없어? 아 저기 또 국내 유일한 거 하나 안 보여줘. 자 거기 계세요 이제. 아니 뭐? A few moments later 쓰실 거죠? A few moments later. 야 피부 지금 진짜 특이하다 이 친구. 이게 종 이름이 뭐라고요? 웨스턴 카멜레온 개코. 모르겠어요. 저 한국에 뭐 개인적으로 기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와, 다 큰 애인가요, 얘가? 네, 완성체입니다. 와. 얘는 이제 유리닥틸로스 속에서 가장 소형으로 자라는 종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피부 질감 너무 이쁘다, 얘. 네네. 되게. 특히 이 옥시덴탈리스라는 종이 이런 피부가 또 특징이에요. 지금 한 쌍으로 이제. 네네, 한 쌍은 분양이 됐고요. 아, 나머지 한 쌍은 이제 네. 직접 키우시려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한 쌍이라고는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제가 두 쌍을 수입했기 때문에. 한 쌍이라면 사기잖아요, 그죠? 야. 진짜 보시다시피 진짜 특이한 애들이 많긴 많아요. 크레랑 이런 거는 다 제끼겠습니다. 그건 딴 데서도 많이 보시면서 1월 중순쯤에 오시면은 더 그때 이제 뭐 아까 맨 처음에 오픈 때 말씀하셨던 라세르타들 예 네,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지금 브리더들이 전부 다 지금 동면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한 3월 4월 정도 되면은 더 많은 거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판타날은 제가 가끔씩 종종 들려서 좀 재밌는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살 때만 오세요. 죄송한데. 그...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동물은 뭐 거의 대부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그럼 인터뷰 바로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바로요? 인터뷰 바로 찍어야지. 커피 좀 먹고 하면 안 돼.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안 돼. 나 너무 더운데요.